군인재 매니저 교키 쿠타와 요네즈켄지 상도 가라쿠타입니다. 라스트 마일이라는 영화의 OST이고 재밌는 게 라스트 마일의 감독과 각본을 맡으신 분이 언내추럴과 그 뮤 사공사 그분들이라고 해요. 그래서 똑같이 요네즈켄지 씨를 쓰셨네요. OST에 언내추럴엔 레몬, 뮤 사공사에는 감전 이렇게 있었는데 똑같이 쓴 걸 보고 뭔가 노래상으로도 레몬이나 감전에 좀 연관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뭐 영화는 안 봤지만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고. 가사가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알겠다. 영화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플로우랑 반주는 계속 똑같이. 베이스 소리 좋아. 어, 레몬 가사라. 아, 가사. 요네즈켄지도 저런 가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헤메어도 돌아서 가도 이렇게 끝나네.
마지막엔 그래도 화해를 했네요. 근데 이 가사를 보고 생각이 든게 라스트 마일이라는 영화가 범죄 스릴러물이잖아요. 그래서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대충 줄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그 상황에 어쨌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이 가사가 당신이 계속 망가져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내 곁에 살아 있어줘. 어쨌든 싸웠지만 위험한 상황에 가는 연인을 좀이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서 슬펐다. 그리고 여기 가사로 좋았죠. 싸웠지만 막 챙겨주는 이런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. 어쨌든 둘이 싸웠지만 같이 엮어서 우리 둘은 잡동산이라고 말하는 게, 그 유대감을 아직까지도 끈끈한 이 유대감을 표현한 것 같아서 좋네요. 여기 가사가 좀 코끝이 쨍해졌어요. 왜냐면 레몬 가사에서 나를 잊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, 가사가.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당신이 나를 잊더라도 처음으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사랑을 하자. 처음에도 괜찮으니까 돌아가자. 목소리 긁는 거 봐. 이런 거 좋아요, 켄시 형. 굉장히 좀 레몬과 비슷한 좀 대중적인 음악이다. 사요나라 이치카라던가 레이디도 굉장히 대중적이라 생각했는데, 좀 다른 느낌의 대중적인 노래.